아, 지금 뭐 찾는 거니 지금? 제목 새끼인 거 주제 새끼니? 주제. 네, 들어가겠습니다. 밑에, 제일 밑에부터 한번 볼게요. 안 보는 것 같아서. 잠깐만. 어, 해볼까? 밑에부터요? 여기서부터 볼까? 네. 그것은, 리드 투. 야기할 수 있죠.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죠. 뭐냐면, 앱센스는 뭐니? 앱센스. 중학교 다녔는데, 이건. 원래 결석이잖아. 근데 여기는 없는 거니까 부재겠죠. 뭐의 부재에서? 노트의 부재에서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거죠. 왜 네가 선택했는지. 하이라이트 하도록. 그런 텀들을. 텀이 다이언데, 텀 하면 첫 번째 뭐 떠오르죠? 텀? 용어. 또. 두 번째? 기간. 다음에 세 번째, 관계. 뭐 이런 뜻이거든요. 뜻이 많아요. 여긴 텀이 무슨 말일까? 용어죠. 그죠? 그런 예들을, 아이디어들을, 다른 것보다. 먼저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원하면, 팔기를 원하면, 너의 책을 팔기를 원하면, 그죠? 그 학기 마지막에 팔기를 원하면, 아, 이 얘기네. 그치? 이 얘기지, 이제. 너는 뭐 하지 않을지 몰라? 팔 수 없을지 모르죠. 구매자를, 사는 사람을, 그 책에 대해서.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야? 매우 심하게 하이라이트 되어진 책이지. 책을 하이라이트 했단 말은 뭐니? 밑줄 긋는 거 얘기하는 거, 형광펜치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뭐지? 하이라이트 하면 이렇게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1번 하이라이트의 단점들. 오,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의 효과 이건 아니겠지? 하이라이트 중요성도 아니고 하이라이트를 위한 최고의 도구도 아니고 적절 하이라이트 적절한 양. 1번 아니면 5번이네. 그치? 확인해 봐야 되겠네. 단점들 열거 있는지 아니면 좋은 점도 있다는 거 얘기했는지. 그치? 네,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되고요. 네, 한번 해볼래? 오늘 첫날 아니니까 시켜볼게. 뭐 하는 동안에? 읽는 동안에, 우린 종종 특정한 부분, 어떤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죠. 근데 그 어떤 부분. 중요한 게, dead, are라고 연결되고요. we think 사육들한 거야. 그러니까 없다고 보면 돼. 어떤 부분. 우리가 생각하기 어떤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그치? 하나의 문제, 이거의 하나의 문제는 뭐 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죠. 뭘 하이라이트 할지 결정하는 거지. 너무나 적게 하면 그러면 너 아마도 뭐하게 돼? 소홀히 무시하게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뭘? 중요한 정보를 너무나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방법이 잃게 되는데 뭘 잃게 돼? 그것에 이펙트를 써 우리. 이펙트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효과를 잃게 되는 거지. 너무나 하이라이트 많이 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그제? 만약에 모든 것이 하이라이트 되어진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또 다른 약점은, 이제 답은 이제 끝났지. 왜냐면 또 다른 약점이라고 하는 순간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약점을 열거해 주는 게 되어버리잖아. 그지? 그럼 답이 끝났지? 네, 다시. 또 다른 약점, 뭐의 약점? 하이라이트 하는 거에 약점은 대대하죠. 너가 뭐 할 수 없어? 하이라이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뭘 기록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과 리플렉션. 리플렉션이 뭐죠? 네. 리플렉션 안 했는데? 리플렉션 뭐니? 반영, 반사, 이건 생각의 일종의 그 말, 그 질문 등을 기록하기 위해서죠. 뭐에 대한, 글에 대한, 네가 읽고 있는. 그러니까 밑줄 친 거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했는지 기록할 수는 없잖아. 그치? 다음에 그것은 야기할 수 있는데 뭘 야기할 수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답은 그래서 네, 1번.